오늘은 작자미상의 사설 시조죠. 한수마, 한수마, 새 한수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삶의 고뇌와 시름을 한숨으로 의인화하여 노래한 작품으로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해학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의 특징에 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장이 산문화되어 있다, 길게 잡혀져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설시조의 특징이 되겠죠. 한수마, 새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먹골새 뚝딱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젖고 족자라 대그르르 말며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아마도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요? 한수마, 한수마, 한숨을 부르고 있죠. 도노법이고요. 의인법이다. 새 한수마, 가느다란 한숨이에요. 너 의인법이에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화자가 한숨을 쉬는 것을 마치 한숨이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거꾸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장, 한숨이 나온다. 이 소리죠.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장지라는 말이 창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고모장지는 정확하긴 잘 모르겠고 새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문살 생각하면 되죠. 그 문살이 매우 가는, 들장지는 들어올리는 창문, 열장지는 밀어서 여는 창문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창문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걸쇠. 자, 요거는요,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의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서나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구멍 자 못 박는 데가 있고요. 여기 쏙 들어갔죠.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이게 암돌적이에요. 숫돌적이는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경첩 생각하면 돼요. 문에 있는 거. 요게 수돌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배목걸쇠는 여기다 이렇게 쭉 거는 쇠예요. 이렇게 쇠가 이렇게 돼가지고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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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지금 만약에 집에 있다면 집에 있는 문에 달려있는 경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암돌적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숫돌적이, 그럼 이렇게 걸고 있는 게 배목걸쇠, 뚝딱받고 의성어예요. 그 다음에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왜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젠장을 병풍이라고 덜컥 접고 족제라고 떼그르르 말며. 자, 결국은 뭡니까? 덜컥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떼그르르라고 하는 의태어죠. 이 음성상징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역시 정감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면서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결국은 한숨을 막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장, 문을 닫아서 한숨을 막으려는 행동을 과장을 하고요. 거기서 해악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숨을 막으려는 노력과 실패. 아마도 너 온 날 밤이면 이때 너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한숨이죠. 잠 못 들어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시름에 담겨 있다. 네 글자로 전전반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한숨에 대한 원망, 이것이 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설 시조고요. 수심과 근심 걱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해학적 어조이다. 당연히 시름과 한숨이면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의인화의 방법은 초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한숨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키듯이 너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찬바람이 문틈이나 창문틈으로 들어오듯이 한숨도 집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을 열거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중장이 되겠네요. 사물을 열거하면서 자, 문이나 창문을 닫아 한숨을 막으려는 행동을 어떻게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근심에 담겨 있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수마, 새한수마라는 사설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